확진자 급증세가 가장 빠른 지역은 단연 서울입니다. 이 서울만 하루 확진자 1,400여 명,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위기 상황인데요.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선별 검사소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줄이 늘어선 임시 선별 검사소 앞.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선별 검사소는 더 바빠졌습니다. 더 불안해서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송파구의 이 검사소는 오전에만 이미 6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맞고도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은 이거 진짜 백신이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단계적 일상 회복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람 수가 그래도 조금은 적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진행한 이후로 줄이 길어져서 다음 역까지는 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좀 몸이 뻐근하고 그래서.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36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2주가 지나면서 접촉과 이동량이 증가하고 접종 완료 시간 경과 등으로 서울시 확진자가 최다 발생하며 증가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여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1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후 오늘까지 1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송파구 가락시장도 6명 늘어 48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어제 391명이 늘어 위드 코로나 시행 후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 수학능력시험 이후 다음 주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급증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